정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현진 대구시장님의 코로나19 발생 50일에 코로나19 발생 50일에 중요한 대시민 담화는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를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대구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꼭 50일이 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따라 보내야 했던 많은 유가족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민들의 일상도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50일은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그 모든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대구와 모든 의료진들과 소방대원, 자원봉사자들이 각 국민들, 어린이들도 마스크와 간식을 보내주셔서 우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모든 인적, 물적 영향을 250만 대구 시민의 대표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 우리 대구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난 50일 동안 우리 대구는 사실상 봉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답답한 집안에 갇힌 채 힘들고 불안했지만 어떠한 혼란도 없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코로나19에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공공의료로 전환하여 1천여 이상의 병상을 만들었고 국가의 중증도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력의 결과 전국적인 대유행을 대구에서 막아냈습니다. 총선으로 인한 이동과 집회가 다시 열리고 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더 연장했습니다. 지금 대구가 처한 상황을 확실한 안전 국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감염을 차단하는 데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장기전의 자율 통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은 누적 중대본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온라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재구축하겠습니다. 대구의 초기 대응이 성공한 것은 신속한 검사와 적극적 격리, 증상에 따른 환자 분류로 병원 시스템을 유지해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차단한 것입니다. 대구 지역 내에 2,000개의 병상과 3,000실의 생활병원과 의료인력을 신속히 감염병 진료체계로 전환, 의료장비도 미리 준비해 둘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더 어려워질 기업과 4월 11일부터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민의 생활에 기대하시는 모든 시민들께 지원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즉시 준비하여 시민들께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여력이 부족한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 보증을 위한 코로나19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 간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필요하면 공무원들을 파견해서라도 기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조속히 구성하여 경제 컨트롤타워